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첫 방송 때 대한체육회 관련 그리고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점을 조목조목 얘기해 주셔서 그 뉴스 클립이 굉장히 조회수도 많고 저도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쁘신데 다시 몇이었고요?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두번 하는 예. 걸로. 지난 월요일인가 여기 출연하시고 그 다음날 올림픽 방이동인지 어디 올림픽 회관인지 뭐 아, 예. 이게 대한체육회인지. 15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4일에 출연하고 15일에 이제 시위. 체육회장 예. 사퇴하라 이런 피켓팅 시위 하시는 거 그게 봤습니다. 이제 그날에 올림픽 파크텔에서 이제 잠실에 있는 올림픽 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그 이사회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이제 참석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사회 열리기 한 1시간쯤 전에 파크텔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 하고요. 그리고 그 이사회장 앞에 복도에서 이제 침묵 시위를 했죠. 뉴스로 잘 봤습니다. 이렇게 구호 외치는 이 손의 각도 아주 멋있고 잘하시던데. 별 말씀이십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뉴스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체육계 뭐 오늘 여성가족부 차관이 예. 체육계에서 앞으로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좀 바꾸고 해서 법원의 협조도 필요하겠죠. 예. 뭐 그런 걸 골자로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예.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원래 그 자체가 범죄인 거고, 범인 예. 은닉죄라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목격했거나 들었거나 들어 알게 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인데, 왜 이런 것을 대표적인 긴급 대책이라고 맨 앞에 내놨는지도 좀 이해가 안될 뿐더러, 과연 오늘 발표된, 그리고 다음 달 중에 뭐, 전수조사니 뭐뭐 등등등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던 거 예. 아마 종합 선물 세트로 묶어서 또 발표를 할 모양인데 물론 그때 가서 보긴 보겠습니다만 예. 오늘 나온 얘기도 그렇고 이거 대책입니까?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으니 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뭐 전수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성폭행과 폭행을 방조하거나 묵인하거나 또그 은폐 시도 있을 때 이제 최대 징역형 주겠다. 이거 전부 다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예, 너무나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뭐 기대감은 전혀 없으나 그러나 이제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는 뜻은 그동안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늦게라도 당연한 것을 제도화해서 해보겠다고 하니 문제는 최대 징역형 포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말한 것만큼 지키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 시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역시 그 말이 참속 시원하십니다. 그저 댓글 중에 예. 아 최동호 핵사이다 뭐 이런 것도 봤는데 제가 하는 말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시청자들이 왜 그런 예. 반응을 보이시는지 저도 바로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할 거면 말이에요. 예.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 좋고 제도를 잘 하고 있는지를 그곳을 감시하고 체크하는 이행 준수관 같은 것도 하나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없어서 못했던 게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답답하죠. 답답한데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가슴속에 답답함을 풀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해주셨던 미국의 사례, 그 체조현명 파산인데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판을 바꾼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일했던 분들이 물론 낮이 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적 토대를 와해시켜 버림으로써 예. 여지껏 주름 잡아 왔던 사람들이 저절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지탱할래야 지탱할 힘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예. 그래서 사실 빙상연맹 같은 경우에, 빙상경기연맹 같은 경우에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뭐 200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죠. 자, 그럼 한번 묻습니다. 그 대한체육회장이 예.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자리 그리고 빙상경기연맹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 이 파산시킨다. 예.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빙상경기연맹이 파산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망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빙상경기연맹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는 대한체육회로 이관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선수 등록하고 훈련시키고 국제대회 파견하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뭐 여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근처까지 가는 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야, 한국 스포츠에서도 선수들 때리거나 성폭행하거나 이거 방조하거나 묵인하면은 우리 다 사라지게 된다. 목숨 걸지 않는 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네. 강력한 그 시그널을 보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아까 그 대한체육회장 기자회견장에서도 침묵시위 급건도 나왔습니다만 이기흥 체육회장이 물러나지는 않겠고 이거저거저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문체부 발표랑 체육회장 발표랑 뭐 전문가들 발표 비슷비슷하고 헷갈려서 누가 어느 게 누구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예. 현 이기용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 그리고 문체관광부의 체육담당 공무원들, 관리들 자체 수습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왜 자꾸 이제 대한체육회를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네. 그러니까 뭐 지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과정은 참으로 우스웠으나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로 비롯된 정유라 건으로 인해서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계속 체육계가 잘못됐다, 너무 부패했다, 이거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올려가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체육계에게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4년도에 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체육계 비리가 전면적으로 드러났었죠. 이때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사실이니 아마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만들어 낸 거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지금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실제로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나라 체육의 이 그 정책을 위반하고 한국 체육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맞으나 이 체육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집행하는 기관은 대한체육회이거든요.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 담당 차관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예. 예. 차관이 예를 들면 자 그 아이들 오전에는 공부시키고 오후에 훈련해라. 그리고 예. 학교 체육이 아니라 클럽 리그제로 가자. 실제로 주말에 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차관이 일일이 다 가가지고 다 시행하고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책의 위반까지는 문체부의 몫이나 네. 실제로 현장에서 그 정책을 시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대한체육회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전서부터 숱하게 얘기 듣는 게 대한체육회 때는 골치 아파 죽겠다. 이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5일에 그 이사회에서 이기흥 회장이 얘기했던 백미가 하나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체육계가 문제가 많으니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엘리트 체육에서 맞고 운동하는 선수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뜻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야, 근데 그날 그들에서 이기흥 회장이 그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야, 그거 보고서 이런 분들이 대한체육회장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능력 중에 하나. 야, 거기서 감탄을 했죠. 대단한 골개미와 해학. 생존 적응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하던 분입니까? 이기흥 씨? 원래는 이제 사업가였었고요. 이제 기업, 그러니까 건설회사를 운영했었는데, 그 건설회사를 운영할 때 2006년 아니면 2008년으로 좀 기억하거든요. 이때에, 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었죠. 실형까지? 예. 근데 놀라운 능력이 법원에서 실형 선고받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사면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사면이요? 예. 사면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나요? 되게 사면은 정해진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수용 실적이 좋고
그래서 뭐 대통령의 고위 권한인데 그만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3일만, 일주일만이라면 이건 좀. 이건 검색해보시면 예, 사실로 다 드러납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저는 저 풍채도 그러하고 말도 그렇고 아까 뭐 탁월한 예.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관료나 정치인 출신인 줄 알았더니 어떤 네, 분이냐면은 건축가 우리 분이고. 국민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계기가 있었죠. 뭐였지? 언제였었냐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 땄죠. 예. 포상금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예.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주는 포상금? 아, 예, 수용연맹으로부터 받는. 연맹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왜 포상금을 받지 못했느냐? 당시 수용연맹 회장이 개인적인 행사. 예, 박태환 선수를 부르고 이르는데 박태환 선수가 자기 일정에 맞춰서 갈수 없는 건다 거부를 했죠. 네, 그러니까 괘씸죄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태환 선수가 포상금을 받지 못했던 게 국민적인 이슈로 떠올랐는데 네. 그 당시에 수용연맹 회장이 바로 이기응 아, 그래요? 회장입니다. 예. 자식 많이 컸네. 내가 연맹 회장인데 말이야. 예. 또 오라 그러면은 내 행사에 와야지 안 와? 그러면서 속으로 서운해할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근데 그런데 예. 주게 돼 있는 더군다나 런던 올림픽의 금메달인데 그 포상금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잘라버린다? 연맹 회장이 그렇게 막강해요? 막강하죠. 막강하다는 뜻은 수용연맹 회장은 수용연맹 내부에서 막강하겠죠. 그 안에서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을 이제 몇 분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예. 이기응 회장과 같은 삶의 궤적을 통해서 드러난 인생관이라고 할까요? 삶에 대한 자세와 가장 유사한 분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성공과 출세 예. 이것밖에 없죠. 아, 눈에 예, 보이는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내는 것. 그것이 우리 좀 어두웠던 과거에 그것이 능력으로 인정받던 시대가 있었죠, 사실. 네. 예, 그런 유형의 분인데. 근데 이렇게 해서 성공한 분들이 어려웠던 날들을 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자라나는 선수들이나 더 어려운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보면서 좀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계급화시켜요. 알겠습니다. 계급화시키는 게 회장으로서 선수들을 자신의 마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선수들의 인권 이런 거에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을 것 같고, 예. 아까 그 이기흥과 이명박 비교로는 오늘 또한 번의 핵사이다를 예고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이제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제 뭐 태권도 선수들도 폭력은 물론 성추행 이런 거 있었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한국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은 다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도대체 선수들 안 때리고는 운동을 못 합니까? 왜 때립니까? 그게 좀 잘못된 우리 역사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일제시대 뭐 예. 이런 게 있나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군대 문화 내에서 이 고참병에 의한 그 후임들 때리고 이 폭행도 이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그래요. 자, 그 뿌리를 우리가 이제 창군될 때, 해방 이후에 창군될 때, 그러니까 형식, 시스템은 미국식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일제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군에 또는 관동군에 있던 그렇죠. 분들이 우리 그 창군 당시에 우리 군의 주요 직위를 중추 받고 많이 역할도 했죠. 올라왔었죠. 뭐 박정희를 비롯해서 일본 육사 출신들, 그다음에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이 다 와서 군복만 바꿔 입고.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 시스템은 미국식으로 갖춰놨는데 그 안에 내용, 내무반 생활은 전부 다 일본식이었다 이거죠. 예. 비슷하게 해방이 된 후에 이제 우리가 정부 수립 이전에도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먼저 설립이 됐거든요. 오, 예, 설립이 빠르군요.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체육계의 리더 역할을 하실 분들이 전부 다 일제강점기 때에 배우고 운동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일제강점기 때 분위기는 전부 다 일본이 군국주의다 보니 군대뿐만이 아니라 스포츠니 학교는 전부 다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칼 차고 가르쳤는데 스포츠는 뭐 더할 나위도 없죠. 그게 이제 그대로 답습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승만 정권 때는 체육에 대한 정책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잖아요. 박정희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박정희가
최후의 이제 그 프로파간다를 정확하게 통찰하고서 국가주의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애국심도 고취해 가면서 맞습니다. 북한한테 일본한테는 무조건 지면 안 이겨야 된다. 된다. 뭐 이런 거. 그 북한한테 일본한테를 지상 과제로 설정을 해놓고 선수들을 군대식으로 몰아붙이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바로 폭행. 때려서도 당연히 뭐, 그 당시에는 때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봤던 물론 그런 뭐 시대였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 의식이라는 게 아직 싹트기도 전이긴 했습니다만, 자, 일본 군국주의식 선수 훈련 이런 것이 쭉 흘러오던 차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주입된 군국주의, 그다음에 스포츠 애국주의, 뭐 쇼비니즘 뭐 이런 것도 합쳐졌을 거고, 그래서 때리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게 어느 정도 그냥 당연한 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막 때려서 훈련시키고 그럽니까? 일본은 패전 이후에, 네. 패전 이후에 이제 현대식 모델을 받아들였죠. 아. 그리고 일본과 이제 우리하고 다른 점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야구만 예를 들면, 이제 가끔가다 등장을 하죠. 한국 스포츠의 위기를 주장할 때 우리나라 고등학교 팀 수는 100개가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은 5,000개를 넘어가죠. 이제 그 숫자를 딱 들이미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얘기하는 그 5,000개라는 의미하고 우리나라 100개도 안 되는 한 78개 정도 되거든요. 이 숫자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야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공부하고. 학교, 예를 들면 배명고등학교 야구부, 장충고등학교 야구처럼 야구를 하게 된 엘리트 선수들의 팀을 얘기하는 거고, 일본의 5,000개는 이런 엘리트 선수뿐만이 아니라, 아하. 학교에서 다 받고 방과 후에 클럽으로 취미로. 하는 팀 수까지 다 포함한 아, 거였었거든요. 학생들이 그냥 취미로 하는 야구팀까지 다 근데 넣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일본은 패전 이후에 이 스포츠를 우리처럼 엘리트 스포츠 선수 육성에 매달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을 그 시스템을 정착을 시켰죠. 그래서 지난해 자카르타 팔레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대표팀이 프로 정예 선수들로 우리는 군대 병역특례 준비로 뽑아갔잖아요. 근데 일본은 사회인 야구팀이 그랬어요. 진출했는데 그 사회인 야구팀 속의 선수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량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 선수들은 대학 때까지 다 야구를 한 선수들인데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해서 그냥 일반 기업으로 입사를 한 선수들입니다. 근데 그 기업의 대부분은 야구팀이 있기 때문에 이일 근무하고 난 다음에 야구를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아, 회사 일 보고 나서 한일은행 소속이면 은행 창구에는 한 번도 안 가고 어디 구장에 그렇죠. 모여서 배팅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회사에 가서 정규 회사원으로서 일을 본 다음에 몇시 이후에 클럽 취미 활동처럼 모여서 야구를 맞습니다. 한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그 근무하고 난 다음에 기업에 근무하면서 모였던 선수들이 우리 최종의 프로팀에서 선발한 대표팀과 비슷한 경기력을 발휘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 선수들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운동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아무튼 유교 문화권과 선수 체벌 이게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적어도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에 뭐 모든 걸 바꿔야겠다라는 뭐 사회 전반적인 기류가 있긴 했겠지만 엘리트 스포츠를 과감히 포기하고 그러면서 때려서 가르치는 무조건 1등 해라 이것도 방향선회가 이미 됐고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처럼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사육하듯이 조련하듯이 이런 건 아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도 이제 동의하는데, 이 폭행이나 성폭행, 이것이 한국 스포츠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글로벌 그거야.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유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한국적인 현상은 뭐냐 하면, 가장 먼저 뜯어 고쳐야 될 것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은폐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다 낱낱이 공개해서 바꾸려고 하느냐. 수습 거기가 이제 과정. 가장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잘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느끼고, 죄의식을 확실히 의식화하고, 체득하고, 머리로 가슴으로 느낀다면, 그걸 바꾸려는 데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그렇죠. 것이지,
실수나 사고는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수습해서 그 다음번에는 적어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재탕, 삼탕 이런 것을 네. 최 평론가가 계속 연이어 지적해 주시고 있고 아마 많은 시민들도 지금 최 선생님 말씀에 상당 부분 겹치리라고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처럼 무지막지 두들겨 패면서 가르치고 또 그루밍 하다 보니까 예. 뭐 선수들의 지도자 코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나머지 이 사람 눈밖에 나면 나는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뭘 이상한 짓을 시켜도 두려움에 떨면서도 할 수 없이 응하고 그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다른 외국에서는 그렇게 우리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그걸 찾기는 어렵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죠. 어제 축구 얘기 아 바쁘시죠? 2분만 아니 예, 네, 2분만 해주시죠. 어제 축구 당연히 보셨죠? 예. 벤투 감독의 용인술과 어제 썼던 작전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몇 점? 100점 만점에? 저는 한 60점, 70점 줄만하다고 봅니다. 그 본인이 본래 예. 점수 짜게 매겨요? 아, 좀 짜게 매깁니다. 아, 60, 70점이면 잘했다는 뜻이에요. 아, 잘했다는 뜻이에요? 예. 예. 본인 기준으로 60, 70점이면 쏘쏘 예. 그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오, 뭐 나쁘진 않았고 괜찮았다고 할 수 있어 예. 이거네요? 이제 좀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거 안, 예. 8, 90으로 높으세요. 그 남들이 들으면 너무 짜. 예,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80점으로 추정하겠는데 예, 예, 예. 왜냐하면은 예. 우리 이제 필리핀하고 했었고 키르기즈스탄하고 이치즌 했었거든요. 예, 예, 그걸 예. 보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솔직히 그쵸? 그랬어요. 예. 뭐 저 따위밖에 못하나. 예. 어제 경기는 한 5분 딱 지켜보니까 오늘은 잘 풀리겠다 느낌이 왔거든요. 아,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이 키르기즈스탄이나 이 필리핀처럼 밀집 수비를 펼치면서 역습 한 방에 승부를 내겠다는 전술로 나왔으면 우리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 한국 축구의 가장 그 흐름 경기 흐름상으로 우리 선수들이 못하는 것들이 밀집 수비를 펼치는 팀을 공략하는 거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딱 문 열고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덤볐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선수들 타이트하게 압박하면서 이 수비를 굉장히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종 수비 라인이 네. 상당히 하프라인 쪽으로 올라와 있어서 네. 후방 침투도 되고 막 이러던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더 경기하기가 편해집니다. 우리가 원래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템포가 빨라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시안컵 이전에 여러 가지 평가전에서 우루과이랑 할 때도 그랬고요. 야, 우리 선수들이 저렇게 패스하고 저렇게 빨라졌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경기가 어제 이제 중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 경기를 펼칠 수 있게 중국이 오히려 전술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역시 이제 월드클래스였었죠. 손흥민 예. 선수가 한 골도 넣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이 공격의 이 전개가 원활하게 풀린 겁니다. 어제 포지션도 황의주 선수가 이제 원톱으로 앞에 서고 그 바로 밑에서 손흥민 선수가 섰고요. 이 왼쪽에 이청용, 황희찬 선수 했었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원톱이 아니라 원톱 바로 밑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 특정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고 전후 좌우 넓게 자신이 쓰면서 이 공격의 전기를 풀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 수비가 참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분 지나가니까 중국 수비도 인정을 했죠. 뭘 인정했냐면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못 막는다. 아, 그래서 막 거칠게 게임을 예, 그렇게 이제 경기가 변하기 시작했고요. 상당히 투지 넘치라기보다는 좀 지저분할 정도로 격렬하고 거칠다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나저나 저는 그냥 순수한 아마추어 팬이자 최 선생님처럼 뭐 잘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 아유, 손흥민이 저 2-3일 간격으로 영국에서 열심히 뛰고 왔다는데 웬만하면 좀 쉬게 하지 왜 이리 저 오래 뛰게 하노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제 그것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손흥민 선수 선발은 아니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후반에 교체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거의 풀타임이 거의 다 뛰었잖아요. 86분인가 뛰었던 건데. 그것은 벤투 감독도 뭐 초짜 감독도 아니고 다 경험이 많은데 선수의 체력 상태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뛰어서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가게 되면 16강전이 2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당일까지 닷새 또는 경기가 이제 그날도 오후에 밤에 있으니까 6일은 쉴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고요. 선수 본인,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먼저 내가 뛰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죽어도 못 뛰겠다는 선수한테 무슨 소리야 나가
너안 그러면 빠따 맞아? 뭐 아, 이득이 근데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뛰겠다라고 하겠죠. 이거는 네. 이제 우리 선수들의 정서. 한국에서 계속 뛰었던, 그리고 유럽, 조금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유럽물 먹은 선수들은 예. 냉정하게 가릅니다. 아. 내가 못뛴 상황이면 내가 못 뛴다고 얘기하는 것이 팀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신은 물론 팀을 예. 위해서도. 왜냐하면 성취하는 컨디션으로 나가서 제 역할을 못해서 구멍이 맞습니다. 생기느니 예. 내몸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말로 팀플레이 정신이네요. 예. 손흥민 선수도 아마 본인이 생각해서 이거 힘들다 싶었으면 못 뛰겠다고 했을 겁니다. 역시 고수하고 얘기하면 다르군요. 한 가지 더 예. 말씀드릴까요? 바쁘시지 않으면 아닙니다. 안 바쁩니다. 일정이 있다고 예, 좀 있으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그러셨어요. 될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제 이 언론에서 주목한 선수들은, 이제 골 넣은 선수들. 황의조하고 김민재. 김민지 선수를 주목했는데. 아무래도 그래요. 예, 골 넣은 놈이 귀엽고 이쁘지 뭐. 예. 그런데 제가 어제, 야, 이 선수 지켜봐야 되겠다고 느꼈던 선수는. 나 하나 말해도 돼요? 예. 황인범. 아, 황인범 선수는 이미 이제 알려진 선수, 주목받는 선수고, 김문환 선수라고 있어요. 어제 오른쪽, 오른쪽 뛸 때도 하는데, 오, 김문환 선수 어제 대표팀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오른쪽 풀백인데도 오버래핑이라고 수비수가 이제 측면으로 공격에 나설 때, 그 유효 적절하게 공격에 나서면서 이 크로스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페널티킥, 손흥민 선수가 얻어낼 때에도 땅볼로 패스. 전진 패스를 정확하게 찔러주는 타이밍도 좋았고요. 아, 그 친구가 김문환이에요? 예, 김문환 선수도 다시 이제 공격에 나섰다가 수비로 돌아오는 이 열심히 뛰는 모습, 그리고 자기 자리 지키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도 중국 선수에게 그 공간을 뺏기지 않는 플레이를 보고서, 우와, 이 오른쪽 풀백 자리가, 우리 이제 그 조금은 우리 대표팀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용 선수가 잘 해주긴 했지만, 네. 김문환 선수가 등장하게 되면서 새롭게 좀 지켜볼 만한 수비수가 등장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문환 선수 좀 지켜봐 주세요. 아무튼 저 미스터 벤투, 평가가 짜기로 유명한 최동호 평론가께서 뭐, 그 정도면 괜찮았고, 70점 정도는 줄만하다, 그랬으니까. 아, 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더 용기 100배 해서 죄송합니다. 나머지 경기 잘 치르시고, 예, 말씀하십시오. 아, 경기 하면 더 할수록 예.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아. 그러니까 이 한중일에서 뛰다가 대표팀에 간 선수들은 네. 한중일은 리그가 다 끝났어요, 이미. 예. 그래서 리그 끝나고 좀 쉬다가 대표팀에 소집돼서 다시 몸을 만든 거기 때문에 베스트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예, 1차전, 2차전 때는 우리 어이없는 패스미스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런 게 며칠 쉬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예. 쉬고 나면 더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지금 유럽은 한창 리그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몸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한중일에서 소집된 선수들은 1차전, 2차전 하면서 실수도 하고 했지만 컨디션이 점점 끌어올라가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16강전, 8강전 하면서 더 우리 선수들의 플레이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오죠. 게임을 거듭할수록 경기력은 더 나아질 것이다. 이거 뭐 프로그램 이름을 스포츠 뭘로 바꾸든지. 제가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최 선생님하고 격에 맞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 체육면도 꼼꼼히 보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오늘 긴급히 연락드렸는데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하고. 근데 원래 혹시 축구 선수나 뭐 이쪽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저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가 스포츠 기자가 된게 최대의 미스테리예요. 그래요? 아무튼 저 소상하게 경기를 안본 사람도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령이 너무 뛰어나서 오늘도 뭐 체육 정책 지금 현안에 대한 문제와 진단, 그리고 전망, 그리고 어제 있었던 한중전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다음 주 이때 뭐 우리 축구팀 뭐 경기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날도 좀 예. 다시 만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뉴스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